헤드램프가 이 모델의 이제 경쟁 모델, 실제로 이제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면 경쟁 모델은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 X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And then I need to close. E-tron을 함께 이렇게 세 대를 전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그런 친환경 모델을. 야, 이게 E-tron 플랫폼인가 보네. 벤틀리는 지금 벤틀리 벤테이가 스피드라는 모델을 무대에 올렸죠. 벤틀리 벤테이가 스피드는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 빠른 최고 속도가 빠른 모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파워트레인이 6.0L W12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이 무려 635마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91.8kgm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3.9초. SUV인데 3.9초면 진짜 엄청나게 빠른. 거의 어지간한 슈퍼카보다도 빠를 것 같은데 3.9초. 20대 한정판. 아, 20대. 외관이 탄소 섬유로 제작되고 탄소 섬유로 제작된 거고. 맞지, 히론 스포츠.